다들 편안해 지양 제주어 뉴스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양 제2공항은 제주의 경제지도를 바꿀 수시 되넘어 정상적으로 추진하겐 허엄수다. 원 지사는 7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을 미래를 위한 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 싸허는 책임이 시 되넘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허민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된댕 고람수다. 경호고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이고장은 공항 운영권 참여광 제주도 우선 과제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정부하고 협의허용근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하고 소통의 기회도 거즈켄 고람신게 마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렌터카 총량제광 차고지 증명제는 업계의 어려움광 도민의 불편도 잘 알람떼 넘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겐 허염신게 마시. 제주 4.3 특별법 개정 혼자 허여줍석에 제주 4.3 유족광 시민사회단체가 6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랑 4.3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도랜 촉구하였수다. 4.3 희생자 유족회관, 4.3 평화재단, 4.3 범국민위원회 등은 결의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추념식 때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으나 국회와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을 재개 통과시키랜 고른 것마심. 경호고 국회 신디도양 정쟁에만 몰두하지 마랑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나영 올리안이 처리하지 못하면 범국민적 저항에 나석행 고라떼 냄시난 정보고 국회도 호루벌리 4.3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게 노력들 하양 해줍서에.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이 1,000호가 넘어가난 제주도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택 일부를 상근해 체암으로 일반에 분양하게 하염수다. 무슨 말인고 하미냥 제주도에서 얼마 전이 오라이동에 이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 80거리를 상근해 9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허케 넣는 거 마심. 모집 대상은 저소득층하고 청년들하고 신혼부부 디양 입주 조건이나 거주 기간은 기존의 행복주택과 비스름오된 고람시난 잘들 아랑 나줍서에. 경호국 제주도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사재논한 국토부하고 국비도 절충허염증 고람신게 마시. 경원디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양 너무내 3월은 1,339거리라나 신디 그 후제부터 호쏠썩 줄어들어내 지금은 1,126거리랭 고람신게 마시. 제주 지역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국서 진로 높으된 거람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고용조사 결과를 보나냥 제주 지역 맞벌이 가구는 9만 3천여 쌍으로 배우자가 이신 가구의 61.5%나 되엄진 거람수다. 경원 뒤이 비율은 양 너무내 부담도 0.2%포인트 줄어든 건데 양 전국 평균 46.3%보다는 막 높은 거 마신 게. 시도별로는 제주의 이영근에 전남, 충남, 강원, 경북 순으로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으된 고람신게 맛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가 양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겐 고란 주르 태점수다. 무슨 말인고 하미냥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르새 구좌읍 새아리광 애월읍 고내리 등 10바퀴 경로당을 선정하여 한글 문예교육광 원예치료 도자기 공예 등 교육도 시기곡 실버 합창단도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거 마심. 경호국 하간 건강장비도 지원하고 급식 도우미하고 복지 컨설턴트도 지원할 수 있게 재능 기부를 허여줄 강사도 파견해 줄겐 고람신한 잘들 나랑 나도 땅 신청들 없어예. 예, 지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짓을 일하라고 합니다. 아, 표준 말로 하면 감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표준어 감자, 제주에서 지시라고 하는 것, 그 감자와 고구마를 뜻하는 감자라고 하는 것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할 염려가 있습니다. 아, 지시라고 하는 것은 가지과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지에 여러 개의 가지가 달리는 그것처럼 지시린 경우는 땅 속에 여러 개의 덩이 줄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자라고 하는 그것은 저쪽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북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준어 고구마에 해당하는 제주어는 감자 또는 아리아를 써서 감자라고 합니다. 이 감자는 맥꽃과에 해당하는 식물입니다. 고구마 줄기를 땅속에 심으면 좌우로 뻗어나가면서 덩이 뿌리가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 감자인 경우는 일본 대마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남감자라고 한자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에서 차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주어는 함께 지켜야 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 노지감귤에 피해를 주는 총체벌레가 큰 폭으로 늘어진 허염수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곧는 걸 모나냥 서귀포 지역 노지감귤 과수원 요답밭대를 조사해 신디 과수원마다 펭귄 20마리 이상의 총체벌레가 나왔진 마신 게 이치루컨 예찰 결과는냥 너문해보다도 6.4배, 최근 3년 펭귄보다도 2배 이상이나 늘어난 거랜 고람수다. 농업기술원은냥 총체벌레 생존율이 이치루 크게 오른 건 올리 1월부터 소월고장 팽년 기원보다도 높아분 안에 경원과 담댄 허멍, 전용 약재를 사용한 방제를 재개해보러 산댄 고람수다. 잘들 알아들었지? 인도인 일가족이 위조 여권으로 제주공항을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논란이 일음째 허염수다. 법무부 허곡 제주공항공사가 곧는 걸 보난 지난 6월 9일 제주에 들어온 36살의 A씨 등 인도인 일가족 10명은냥 열흘 뒤인 지난 6월 19일 위조된 네덜란드 여권으로 대만들의 출국을 해부르째 마신 게 경원 뒤 이 사람들은냥 대만사 입국이 거부되어내 우리나라로 되돌아온 된 허는 보고를 받은 후제사 출입국 당국은 위조 여권을 알아보난 막 욕 듣는 거 마심. 이 사람들은냥 우리나라로 돌아온 후제 지네 나라로 송환 조치 되신디양 위조 여권을 사용해보난 이루 후제 우리나라엔 오지 못한 된 고람신게 마시. 경원 뒤 법무부에서 굳는 걸 보난 이 사람들은 캐나다에 갈걸 목표로 허영 관광객으로 위장허연 우리나라를 거쳐 가신지 이들 가족 여권엔 미국광 유럽을 여행한 기록이 하분 안에 의심할 수가 어섰댄 고람주만은 무사 막 변명으로만 들렴신 거예. 지난 6월 29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 2019 제주어 창작 동요제에서 제주도 내 초등학교 연합 중창단인 노래하는 아이들이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KCTV 제주방송이 주최어곡 제주도 교육청광 제주도가 후원하는 이 대회에서 도내 요답학교 어린이 12명으로 이루어진 노래하는 아이들이 맹심허라를 불렁근해 대상을 받은 것 마심. 경헌 뒤 맹심허라는 양 아이들 키우멍 생기는 어른들 존소리를 제주말로 조미지곡 유쾌하게 표현한 고기랜 허는 팽가를 받았다. 중창 부문 최우수상은 양 초록밭은 쑥떡 달마를 부른 도란도란 중창단, 독창 부문 최우수상은 가파도 초록보름을 부른 삼하초등학교 5학년 이하은 어린이가 받았다. 경호곡 입상곡은 양 뮤직비디오로 맹글한근에 제주어 보존을 위한 연중 캠페인에 활용될 거랜 고람신한 잘들 들어보게 마시. 오늘 고라앉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 주에도 하간 소식 가정 오크다 편안들 러십사에.